오징어 게임 시청 가구 수가 1억 1,100만을 돌파했습니다. CNN은 12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전까지 1위는 브리저튼이었는데 브리저튼은 8,20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19세기 영국 리젠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스토리 브리저튼은 공개 한 달 만에 8,200만 가구가 시청해 기존 1위였던 위쳐를 뛰어넘었죠. 넷플릭스는 짧은 시간 내에 오징어 게임이 브리저튼을 제치고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지난달 17일 공개됐으니 한 달도 안 돼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죠. 넷플릭스는 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정식 서비스 지역 8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류 강세 지역인 아시아를 넘어 미국 시장을 점령하더니 유럽, 중동, 남미 등 넷플릭스의 전 세계 정식 서비스 84개 지역에서 최고 인기 작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일찍이 신기록을 예고했죠. 오징어 게임은 상금을 두고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인데요. 할리우드 인기 영화 장르 중 하나인 데스게임 서사를 따르면서도 매력적인 스토리와 외국인들에게 독특한 한국적 정서가 담긴 소재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해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를 선보이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실제 오징어 게임은 작품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미국 비평 사이트 rottentomato.com에서 100%를 받았는데요. 현재 트위터 등 글로벌 SNS에선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들이 밈이 돼 각종 패러디를 낳고 있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생존 게임인 달고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가 판매되고 있고 헬로윈데이를 앞둔 미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나온 의상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가 영화를 비롯한 글로벌 문화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시작으로 킹덤, 스위트홈 등 영화 드라마들이 연일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대박을 치자 이 같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졌죠. 블룸버그 통신은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 한국의 콘텐츠 생산 능력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하는 할리우드에 필적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직접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입은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지원 사극에 나서기도 했죠.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